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요즘 세간에 갑자기 우한폐렴이란 질병 때문에 떠들썩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봤어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가 가능한 질병은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즉 이종 간의 전파 역시 가능하다고 믿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은 우한폐렴이 강아지 고양이로부터 사람에게 옮길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갑자기 우한폐렴 때문에 세간이 떠들썩합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문의가 종종 들어오더라고요. 강아지 고양이가 우한폐렴에 걸리는지, 또 강아지 고양이로부터 우한폐렴이란 질병에 나나 내 아이가 걸릴 수 있는지 이런 문의가 종종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영상을 급하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우한폐렴은요, 변이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걸리는 질환입니다. 사람이 걸리는 경우 구토, 식욕부진,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을 주증으로 하고요, 그 밖에 감기와 비슷한 유사증상으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긴 하다가 마지막에는 굉장히 심해지면은 호흡곤란을 띠면서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에 들어갑니다. 아직까지의 사망자는 평균 연령 70세 이상으로요, 고혈압, 당뇨 같은 기저질환을 이미 가지고 있고 면역적으로 약한 노인분들이 주로 사망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실사망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교적 약한 바이러스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이나 강아지나 고양이에서 비교적 흔한 바이러스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종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이 출몰을 해요.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돼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바뀌면서 사회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크게 문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급성 호흡기 증후군으로 알려진 사스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였고요. 중동 호흡기 증후군으로 알려진 메르스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에볼라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사스는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양 고양이에게 전파되고 사양 고양이 안에서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사람한테 전파된 사례고요. 메르스는 박쥐가 갖고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낙타에게 전파가 되고 낙타에서 변이를 일으켜 사람한테 전파된 예고요. 에볼라는 아직까지 중간 매개 수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직접적으로 전파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우한폐렴 역시 박쥐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긴 걸로 현재까지 추정하고 있고요.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간 매개 포식자인 아마 뱀 같은 종류의 중간 매개 포식자를 거쳐서 거기서 변이가 되면서 사람에게 전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금 하고 DNA를 현재 추적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가 가능한 질병은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즉 이종 간의 전파 역시 가능하다고 믿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여러분의 강아지, 고양이 혹은 야생 고양이조차요 우한폐렴으로부터는 굉장히 안전하며, 또한 반대로 길냥이나 여러분들이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로부터 여러분들이 우한폐렴에 감염될 확률은 없습니다. 그쪽으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극히 일부의 아주 특이한 바이러스를 제외하고는요, 이종 간에, 즉 동물로부터 사람이 걸리거나 사람의 바이러스 동물로 옮기는 이런 이종 간의 감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우한폐렴 바이러스는 아직 한국국립보건원에서 이종 간의 전파 가능 여부에 대한 확실한 역학조사 결과를 내놓진 않고 있지만은요, 각각의 바이러스는요 DNA의 타입이 다른 이종 간의 동물 사이에는요 그 작용기전이 달라지고 전파 역시 거의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아주 몇몇 특이한 바이러스들은요 이종 간의 전염이 가능해요. 그래서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는 이름을 달고 사람과 동물,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가 가능해서 특별 관리하는 질병들이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광견병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AI 바이러스, 조류독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이종 간의 전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극히 조심하고 다들 주의하고 있지만은요,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이종 간의 전파가 안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사람과 마찬가지로 강아지도 고양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립니다. 특히 고양이의 경우는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벼운 설사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고양이 몸 안에서 변이를 일으켜서 전염성 복막염 바이러스로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고양이를 사망까지 이르게 하기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하지만 이들은요, 강아지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사람의 코로나 바이러스일 뿐이지 이번 우한폐렴과는 상관도 없고요. 또 각각의 종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서로 교차 감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요, 그 서브 타입과 변이 여부에 따라서 질병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고요. 또 걸리는 대상 역시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방접종과 구충만 잘 해주신다면요, 집안의 고양이 혹은 강아지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질병을 옮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걱정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동물들을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뻐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한폐렴이
강아지 고양이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만 알아봤습니다. 사실 혹시라도 세간의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경계하고 있는 우한 폐렴이 길냥이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혹시라도 길냥이들이 올겨울 넘기기도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에 급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 앞에 길냥이는 우한 폐렴을 옮기지도 않을 뿐더러 우한 폐렴으로부터 안전합니다. 그러니 평소 주던 대로 밥을 주시고 평소 하던 대로 이뻐해 주시고 평소 하던 대로 잘 돌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